때로는 추억이 되고 때로는 재미가 되고 때로는 별미가 되는 달리는 식당 푸드트럭. 규제개혁 1년. 과연 얼마나 씽씽 달리고 있을까? 단속반 나오면 뭐 제일 겁나지 뭐. 그 대통령보다 겁나는 게 단속반입니다. 만들어봤자 이거 뭐 쓸모도 없는 거네 이거 뭐. 아니 음식을 못 팔면 이게 뭐 푸드트럭입니까 이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수 없는 홍길동도 아니고 푸드트럭을 푸드트럭이라 할 수 없는 아니에서는 아니 되는 아 슬픈 사연. 규제에 걸려있는 그 실질적으로 푸드트럭을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참 그 큰 꿈이 무너지는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규제에 덫에 걸려 여전히 불법의 그늘에서 허우적거리는 푸드트럭.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대구시가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한 강정 고령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으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한 곳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 하하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토로한다. 여기는 뭐 그런 거 뭐 판매 사먹기도 상당히 좀 불편하고 그러고 또 뭐 이 뭐 가격 면에서도 좀 그렇고 건물이 전부 다 이제 멀리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이용해가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의 길이만 1km 가까운 이 넓은 곳에 편의시설이라곤 편의점 하나와 커피숍 하나가 달랑. 여기에는 작년만 해도 저 1년에 한 100만 명 이상이 왔어요. 그리고 휴일에는 많게는 2만 명, 평일에는 한 4천 명 정도 오는 곳인데 그렇게 어떻게 뭐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 없다라고 그렇게 많은 민원을 지금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곳들이 푸드트럭 입점지로 물망이 올랐지만 주변 상인들의 강한 반대에 막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곳 강정 고령부의 경우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상인들을 꾸준히 설득해왔다. 그래도 최대한 기존 상권의 피해가 덜 가는 곳에 푸드트럭을 입점시키기 위해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현재로는 저 국토부의 하천 점령 허가를 받은 상태고요. 7월 말경에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두 대 정도의 푸드트럭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 고령보 푸드트럭은 당초 취지에 부합되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이용객 편의 증진하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것으로 확신합니다.